제2롯데월드. 지금까지 건설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을 뿐 아니라 건물 여러 곳에서 균열이 발견되어 왔는데요. 롯데 측은 안전점검 용역을 준 한국건축시공학회를 내세워 안전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계속 발표했습니다. 사실이면 좋겠습니다만 뉴스타파가 살펴보니 이 학회에는 롯데건설 임원들을 비롯해서 대형 건설사 임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학회를 선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균열이 길게 나 있는 바닥.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지하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지하주차장 2층부터 6층까지 균열을 보수하는 적이 선명합니다. 이에 대해 롯데 측 용역기관인 한국건축시공학회는 지난 1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적인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마감재 부분에 균열로서 정상적으로 구조체에는 별다른 이상을 나타내지 않는 이런 범위의 균열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발표 이후에도 제2롯데월드 내부 서점에서도 균열이 발견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롯데 측은 구조 안전과 상관없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내부 균열이 단순한 마감재 문제가 아니라는 의혹도 나옵니다. 전층에 걸쳐 다 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구조체의 거동에 문제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어떤 그 변이, 처짐이라고 하죠. 처짐량이 과다하게 되면 이제 그 마감재료가 이렇게 금이 가게 돼 있죠. 이게 처졌으니까. 그래서 구조체의 처짐에 대한 체크도. 제2롯데월드 균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식당과 통로 바닥, 11월에는 천장 부문 구조물에서도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보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뉴스타파 취재진이 방문한 이달 초에도 여전히 균열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역시 한국건축시공학회는 구조적 문제는 아니며 일반적인 마감재 균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콘크리트라는 그 태생 자체적으로 이것은 균열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럼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원리적으로 적용해서 균열 발생을 줄이느냐. 그리고 이 균열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원인을 구명하고 그 다음에 재발을 방지하고. 균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롯데 측은 학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제2롯데월드가 안전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등장하는 한국건축시공학회. 이 학회는 지난해 1월부터 제2롯데월드의 콘크리트 관리와 안전점검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 학회 2013년과 2014년 임원진에 대형 건설사 임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전체 97명의 임원 중 건설사 관계자들이 49명으로 50%가 넘습니다. 석기철 롯데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이 학회 부회장입니다. 또 다른 롯데건설 임원 2명도 학회 임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롯데건설을 포함한 대형 건설사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회가 소속 건설사가 시공한 건물에 안전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롯데 측은 이 학회의 임원으로 참여하는 건 산학협력 차원일 뿐이라며 용역은 경쟁 입찰을 통해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연구 수행할 부분을 잘할 업체를 골랐고요. 중요시한 거는 말 그대로 전문성이랑 네.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던 가격도 이제 일부 그 부분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한국건축시공학회와 함께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곳은 대한건축학회와 한국콘크리트학회입니다. 대한건축학회의 경우 참여의사를 제외한 임원진 83명 중 91%인 76명이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계 관계자는 7명뿐입니다. 한국콘크리트학회도 비슷합니다. 이사회 임원진 43명 중 약 93%인 40명이 교수 등 학계 출신이고 업계 소속은 3명뿐입니다.
롯데건설은 새학회 중 유독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고 자사 임원들도 참여하고 있는 한국건축시공학회의 용역을 준 겁니다. 용역 안전진단 맡기는 걸 그런 건 봐달라고 하는 거를 진실로 밝히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나 편을 좀 들어주세요 하는 쪽에서 의뢰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여러 학회 많은데 거기 앞에 맡기겠냐고요. 올해 새롭게 구성된 학회 임원진에는 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빠진 모습이지만 여전히 부회장직에 롯데건설 석기철 본부장을 비롯해 대형 건설사 임원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이 학회 학회장이었던 한청구 교수는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학회 운영 방침 중 하나로 메이저 건설사와의 유대관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실제 이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직 건축시공은 회원인 대기업 건설사들의 주요 공사 현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학회지에는 석기철 본부장 등 롯데건설 관계자들이 기고한 제2롯데월드 시공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를 대한민국 건축 역사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성공적인 시공 사례라고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2013년 5월에 열린 학술 발표 대회에서는 당시 학회 이사였던 김규동 현 롯데건설 기술지원팀장이 초고층 건축에서 콘크리트 배합 및 시공 기술에 대해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그건 국내에서 최고의 공법, 최고의 기술로 하니까 네. 당연히 그런 것들은 학회 차원에서 새로운 공법이나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려면 그쪽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제2롯데월드를 우수 시공 사례로 평가하고 홍보한 학회가 제2롯데월드 안전 문제를 제대로 점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롯데월드 안전성 진단은 당연히 문제 없다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건 믿을 수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학회 측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균열이라든지 그런 안전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객관성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다,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좀 드는데 어떠신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자유로운 데는 어디 있나요, 그러면? 롯데하고 관계없는 학계에 있는 사람, 또 네. 업계에 있는 사람이 그 자문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롯데에 있는 사람이 거기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자 롯데그룹은 최근 제2롯데월드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안전점검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추가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도 맡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 측은 그러나 이해상충 의혹이 있는 한국건축시공학회를 교체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